사디카. 이거 레퍼시카. 네, 레퍼시카. 시카? 네, 레퍼시카. 아, 레퍼시카네. 네, 레퍼시카. 어, 뭐 딜리셔스? What delicious? 1, 2. 2,000원? 2,000원입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스리가 중국에 왔습니다. 니하오. 자, 여기는 바로 안산 구경, 안산의 원곡동이란 곳인데요. 어, 여기는 이제 완산 원곡 고등학교 앞에 있는 골목이에요. 자, 여기는 특히 밤에 올 때는 굉장히 용기가 있는 자 아니면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기를 구경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얼마나 살벌한 곳인지. 하지만 달콤한 점도 있다는 점. 저는 여기를 구경하러 많이 와봤는데요. 가격이 싼 건 모르겠지만 신기한 물건들이 많고요. 대신 주차하기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바구니를 들고 먹을 걸 사가지고 가시면 좋아요. 여기서 옷을 많이 샀다가는 외국분들의 복장, 길가다 볼 수 있는 이제 분들의 복장 있죠? 그분들 복장하고 많이 비슷해지실 겁니다. 저도 복장을 약간 이렇게 그래야 여기서 같은 민족의 그런 대우를 받기 때문에 아주 바가지를 안 쓰고 잘 물건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안산 구경, 원곡동 외국인 거리 한번 구경해 보시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전거를 타고 오면 좋은 점이 여러 가지 구경할 수가 있어요. 오, 레퍼시카? 이게 뭘까요? 왠지 이란식 빵인 것 같습니다. 이거 살찔까봐 못 먹겠는데요. 일단 배고픔만 한번 들릴게요. 견과류를 길거리에서 팝니다. 10,000원 정도인데 물건이 나쁘지 않아 보여요. 땅콩, 건포도, 이런 건빵도 파네요. 자, 먹자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간판이 거의 다 중국 간판으로 되어 있고요. 한국말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거의 건물마다 그 다방에 하나씩 있고요. 중국 음식점 같지만 중국 음식, 우리가 흔히 하는 중국 음식점이 아니고 뭐 양꼬치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걸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다 먹어볼 수는 없고요. 오리를 많이 먹더라고요. 여기 되게 유명한 북경 오리집이 있어요. 와, 이게 자전거를 타고 오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거리를 한 번에 보여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도 자전거 타고 와서 여기서 맛있는 먹라이딩. 와, 그러니까 대부도나 그런 쪽으로 한번 가면서 도착해서 여기서 식사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되게 희한한 게 많거든요. 자, 길 건너왔는데 만두부터 시작해서 양꼬치, 중국 마사지, 미니 당날개 구이. 야, 먹어보고 싶은 게 참 많네요. 와, 냉면. 와, 다 고기네요, 고기.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와, 뭐 좀 먹고 가야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뭐가 맛있을까요? 군옥수수입니다. 진짜 군옥수수네요. 여기 명품 구제 백화점이네요. 제가 명품을 좋아해서 그런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게 명품이었군요. 안전 제일. 역시 제일이란 이름이 들어가면은 다 명품입니다. 제 이름이 이 제일이거든요. 와, 역시 명품이네요. 하나 사가야 되나요? 자, 명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등산복 K2. K2 13,000원. 저는 작아서 못 입겠네요. 저는 사이클복을 찾고 있어요. 드디어 크리스리가 사이클복을 발견했습니다. 퍼리즘이 10,000원. 야, 되게 유명한 사이클복이었죠. 퍼리즘이. 명품은 이런 것이죠. 와, 루꺼꾸 이것도 명품이죠. 하지만 글씨가 많이 까졌다는 점. 비싸네요. 가격이 13만원. 쉣. 이거는 좋아 보이는데 2만원 새거네요. 야, 근데 이건 발이 아쉽게 270이라 저는 못 신어요. 근데 가격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거의 새것 같은데 2만원 밖에 안 해요. 와, 현금으로 하면 18,000원이겠죠. 이거 230. 와, 15,000원. 이런 거 우리 PD님 신기면 좋겠네요. 요것도 13,000원인데 우리 PD님 신으면 되고요. 요거 조단 하나 사갈까요? 우리 PD님, 근데 신을까 모르겠네요. 진짜 조단 같아요. 명품이니까 가짜는 아니겠죠.
또 명품 백화점이 있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진짜 명품입니다. 오, 알마니, 루이비통, 이스탠노랑, 크리스찬 디올, 오, 자바, 샤넬. 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승철 씨 옷이 있네요. 야, 잘 찾아보면 크리스리티도 나올 것 같은데요. 와, 멋지다. 야, 이런 명품 가죽 잠바 한번 입어보고 싶긴 하네요. 야마. 근데 제가 할리 데빈슨이 없어가지고. 와, 완전 보테가 스타일인데요. 보테가. 오우, 샤, 이것도 보테가네요. 오우, 가격은 15,000원. 15,000원짜리 보테가입니다. 좀 보테서 진짜를 살까요? 참 아름다운 카페도 있네요. 해피 카페. 와, 아주 새로 지었나봐요. 너무 깔끔하네요. 한번 들어가 보고 싶지만 너무 바쁜 관계로. 자, 여기가 진짜 시장의 풍경이죠. 아, 오, 이거 많이 보던 거네요. 케밥, 케밥이죠. 오, 여기도 옛날에 와서 먹어봤는데 참 맛있었고요. 자, 와, 여기가 맛있는데요. 오, 빵. 와, 저 빵. 와, 화과자. 화과자가 살이 찌지만 그래도 맛은 있죠. 저거 순대 비슷한 거 같네요. 순대. 저거는 무서워서 못 먹겠어요. 아, 여기는 완전 중국 물건을 많이 파는 슈퍼입니다. 신기한 게 많아요. 근데 한국 제품도 많죠. 유통기한만 잘 보고 사시면 됩니다. 아,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풍경이죠. 어렸을 적에 시장을 가면 이런 느낌 많이 났는데 외국인 분들이 좀 많다는 느낌. 여기는 이제 한국 분들보다 어떻게 세계 각국의 분들이 더 많아요. 멋있네요. 간지납니다. 확실히 중국이라 스케일이 큽니다. 자전거가, 이런 자전거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결국 원곡동도 크리스리의 지갑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레플시카를 한번 먹어보고 가겠습니다. 사디캅. 이거 레플시카. 네, 레플시카. 시카? 네, 레플시카. 아, 레플시카. 네, 레플시카. 뭐 딜리셔스? What delicious? 원투. 2,000원? 2,000원 이거? 아, 이거 딜리셔스. 아, 여기 뭘? 여기 우유. 우유, 우유 플리즈.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원. 예, 원. 와? 예. 와, 베이 빅. 오. 땡큐. 예. 레퍼시카 흡입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를 타고 하도 돌아다녀 가지고 당이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제 얼굴만 해요. 제 얼굴이 좀 작아서 그런데 먹을까요? 거짓말은 안 하네요. 정직해요. 이거 하나만 한 끼 먹는 것 같고요. 레퍼시카. 딸기잼을 발라먹고 싶은 기분. 왠지 먹어도 살이 별로 안 찔 것 같은 기분. 파리바게트와 뜨레쥬르가 그리워지는 그런 맛이에요. 그래도 중국의 여기 어느 나라 음식인지 모르겠는데 참 그 나라를 안 가고도 이렇게 한국에서 먹을 수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합니다.